쌀쌀한 날이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붉은 어깨 도요에게 제 첫 꼬리표를 부착했기 때문이죠. 부드러운 그의 깃털과 작은 심장이 뛰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꼬리표는 EAA지만 그는 제게 빅빅이죠. 이렇게 연약한 아이가 험난한 여행을 한다는 건 놀라워요. 하지만 혼자는 아닙니다. 여기 호주에서 러시아까지 전 빅빅의 모든 여행을 따라갔죠. 친구들과 함께 자연의 바람을 타며 날고 황해로 향하는 날개짓도 봤습니다. 여기 재충전을 위한 장소를 자연 속에서 찾았습니다. 맛있는 애벌레와 친구들이 가득... 빅빅! 연구원들과 탐조단체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빅빅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빅빅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건물에 부딪힌 건 아닐까요? 아니면 서식지가 파괴됐거나 오염된 먹이를 먹었거나 혹시 전혀 먹지를 못했다면? 빅빅의 신호가 끊어진 장소에 도착했을 때 관리인은 일주일 전에 한 밀렵꾼을 잡았다고 말했지만 빅빅이 흔적은 없었습니다. 너무도 작은 새가 이렇게 큰 세상에서 어디 있는 거니? 그때 한 연구원이 저에게 연락을 했고 그가 빅빅을 봤답니다. 빅터는 빅빅을 발견한 러시아 극동의 북극 툰드라 깊숙한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빅빅!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빅빅이와 가족은 5,000km가 넘는 위험한 여정을 끝내고 호주로 돌아올 겁니다. 철새 이동 경로의 서식지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호주에서 다시 보자, 친구야. 여러분도 붉은 어깨 도요와 같은 철새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철새와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서식지 보호의 중요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세요. 세계 철새의 날에 동참하고 홍보해주세요.